외국어 공부에서 AI는 무엇인가? 한국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한다면 보통 영어가 기본이고 그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지역과 문화, 여행,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선 외국어를 공부하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영어는 기본이다. 그것은 공교육에서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이 잘 깔려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외에 제2 외국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학창시절, 학생일 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외국어를 접해서 외국어가 필요해서 외국어를 공부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외국어를 공부할 때 AI는 과연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일단 블로그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말을 해서 글을 쓰는 건데, 타이핑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어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AI는 무엇인가? AI는 대단한 도구이다. 아주 아주 훌륭한 도구이다. AI가 에세이나 보고서를 쓰는 패턴을 보면 뭐 간단하게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줘. 또는 뭐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든 아니면 모국어인 한국어로 얘기하든 AI는 기본적인 틀 안에 상당한 내용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주 아주 놀라운 건데, 이 단순히 어떤 보고서, 단순히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거하고 외국어를 공부할 때 AI를 사용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국어를 공부할 때 하고는 차이가 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AI는 무엇인가의 답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어를 공부할 때 AI를 통해서 교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AI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교재가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또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교재는 정형화된 교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만약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교재를 사용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쓴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화된 교재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인 내가 영어를 예를 든다 그러면 영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교재를 만들고 또 나의 취미, 관심사 또는 영어를 공부해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맞춰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공부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AI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이다. 그리고 학습자는 스스로 교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AI는 언어 교환을 통해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교재를 만들어서 직접 외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교재하고 큰 차이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한다 그러면 온라인 언어 교환을 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외국어를 말하는 수준이 중급 이상이라 그러면 자유롭게 교재 없이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초보 수준이라면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는 교재를 만들면 그 교재를 이용해서 서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핵심은 AI는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AI는 무엇인가? AI는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편집자, 훌륭한 도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베트남어 교재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통적인 교재는. 그리고 직접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영어로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한국어와 베트남어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언어 교환을 하면서 한국어를 거의 읽기도 어려워하는 학습자와 또나 또한 베트남어 발음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 언어 교환을 할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도구가 바로 AI다. AI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다음 주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어를 공부할 때 AI는 무엇인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AI는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